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을 살펴보고요. 오늘의 주도주가 어떻게 나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은 오늘 코스피가 약간 올랐고요. 특히 투자 종합을 보면 외인과 기관의 매수로 인해서 개인이 팔고 기타 부분이 오늘 매도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면서 지수 상승을 막아버렸습니다. 금융 투자도 사고, 그다음 연기금하고 기타 법인이 팔아가지고요. 외인들이 5천억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는 기현상을 벌였는데요. 오늘 사실은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그죠?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거의 2,900포인트까지 가지 않을까 그랬더니 기타 법인이 계속 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지 못했다. 코스닥은 역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퍼는 코스닥의 퍼는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109.83. 코스닥의 지수 퍼는 100, 그죠? 109.83. 상당히 높아요. 근데 지수는 올라간 것도 별로 없으니까 좀 아쉽죠. 옛날에 그 1000포인트, 1000스닥을 넘어갔었는데 그러질 못한 것이 아깝다. 안타깝다. 어러다 중요한 건 뭐죠? 코스피는 이미 대세 상승장을 계속 간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으니까 2월 달부터 대세 상승장에 초입에 진입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오늘도 또 넘어가고 있으니까 문제는 없죠. 자, 문제는 뭐죠? 오늘 체코 원전이 이제 다음 주 정도면 이다 다음 주 정도면 우선 협상자가 발표 나올 것이다. 7월 중순이 유력하기 때문에 체코 현지 언론도 프랑스 전력공사가 러시아 협력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유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기다려 봐야 되는 거고요. 그죠? 또 하나가 이제 그동안에 걱정되고 염려됐던 이제 방산주가 오늘 드디어 루마니아가 저기하고 계약을 했죠. 루마니아가 한국의 한화 에어로와 계약을 하면서 루마니아 국방부가 1조 3,828억 규모의 K9 자주포하고 그다음에 지원 장비인 탄약 등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상당히 10번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K9 계약이 튀르키예를 시작해서 2001년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인도,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에 이어서 K9 수입국이 10번째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 루마니아의 수주 계약 달성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영국이나 그다음에 독일 이런 기업 나라들이 자주포를 그죠 해서도 역시 K9 자주포의 실력을 못 따라온다. 역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에 현대로템이 986대였었나요? 폴란드와 2차 계약이 6월 말이 만료되면서 과연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K2 전차에 대한 폴란드의 전차, K2 전차에 대한 폴란드의 6월 말 2차 계약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데 그것이 오늘 이제 나온 것이 뭐냐면 기간 만료된 기존 컨소시엄 계약을 연장하고 K2PL 2차 이행 계획을 연내 체결하기 위해서 컨소시엄 간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에 합의서 체결 소식을 했죠. 수출 합의서.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는 이제 38대, 하반기에 38대. 그다음에 내년에는 180, 저 96대. 그래서 총 180대를 수출 계약을 납품하겠다. 이래서 역시 현대로템이 오늘 강하게 올라갔죠. 우리는 미리 다 사갖고 있어서
현대로템이 강하게 올라갔고요. 전고점 돌파 나갔다 밀렸고요. 또 한화에어로도 K9 자주포에 대한 루마니아 계약으로 인해서 신고가를 냈다가 내려왔지만 어쨌든 전고점을 돌파했죠. 이런 것들이 지금 그죠? 굉장히 그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요. 하나에어로가 그러면 우리 유료원들의 수익이 과연 진짜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예, 여기 벌써 언제 사셨나 하면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이해가 가죠. 하나에어로가 지금 8만 7천 원에 샀으니까 지금 143%에 이제 보여주는데 저, 주도주를 조정장에도 주도주를 꽉 붙들고 갈랍니다.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같이 느낍니다. 빨리 가려하지 말고 천천히 공부하면서 경험을 많이 쌓으면 건강한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직도 안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올린 게 8만 7천 원 액면가였는데 지금 얼마죠? 25만 6천 원이니까 8만 7천 원이면 아마 이 정도 가격인가요? 볼까요? 예, 이 정도가 8만 8천 종가. 이 정도에 지금 수익이 얼마 났나요? 예, 수익이 대충 예, 194%. 그러면 지난번에 143%였으니까 4,300만 원인데 그럼 얼마 늘어났나요? 그래서 지금 21만 원대에 올렸으니까 25만 6천 원이니까 지금 돈은 아마 몇천만 원이 더 늘어서 아마 6, 7천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주식 수가 351주니까 그러면 예, 계산해 보면 대충 나오겠죠. 수익이 얼마나 나왔는지 지금 87,178원, 지금 25만 6,500원, 25만 6,500원 빼기 예, 87,178원 이거에다가 곱하기 351주면 얼마나요? 예, 거의 5,943만 원이랬죠. 이런 것이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키우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주식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를 알면 수익은 더 커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가져갔을 때 아름다운 수익이 난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요. 좋은 주도주는 끊임없이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8,9,4,9를 하면 주도주는 이미 끝나는 겁니다. 멀리 가지 못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간단해요. 조금만 올라가면요. 다 빨리 잘라서 팔아버립니다. 조정 들어가는 걸 두려워해서 못 들고 가요. 그래서 조정 들어가는 걸 이겨내면 수익이 더 커지는데 조정이 두려워서 미리 다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또 가죠. 그러면 수익은 더 커지는데 저렇게 계약이 터지면서 더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다 팔아서 없다라는 거죠. 이것만 여러분이 고치면 계좌 수익은 더 커진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내일은 무료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무료 방송할 때 다시 또 약세 마인드를 버리라는 뜻에서 우리가 이런 대세상승자의 강세 마인드로 간다 그러면 시장이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계좌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요. 그것을 잘 이겨내면 좋은 수익으로 보답을 받는다. 보상을 받는다. 자, 그러면 오늘 짧게나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고요.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투자로 더큰 수익을 이어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또 대세상승장이기 때문에 이럴수록 주도주는 강력 보유하시는 것이 투자 수익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